안씨가정 이시명당에 부정영장을 걷자 하니 안씨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한 분은 맞지만 우리 이시가정에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가 두 분이시다. 아이고 여기서 해먹던 할머니 물그릇이라도 좀 떠놓고 칠성당에다가 불을 켜놓고 빌었던 할머니, 그래 이시가정에 조모 할매, 조모 할매 엄마한테는 할매 되겠지. 너한테는 증조여래가 되고. 아이고 내가 아가아가 너한테 와서 살기가 힘드니까 명 한번 이어보고 복 한번 이어보자고 너를 데리고 무당집에 데리고 갔던 것도 내고, 무당집에 데리고 가서 신이다 아니다 판단 한번 내보고 싶었던 것도 내고. 왜? 내가 살아생전에 판단을 못 내고. 요즘 무당들 보면 화려하지 않니? 말도 잘해. 신이 오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튜브 찍어. 뭐 그 다음날부터 점을 줄줄줄줄 봐. 그런 신 세상에 없거든. 그 유튜브를 보고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가보고 싶은 마음도 주게 했고, 거기에서 큰할머니가 있다니까 유혹이 있게끔, 아이고 내가 그 큰할머니 아니냐라고 너한테 차고 들어가고, 아 신을 받아서 예쁘게 비녀 꽂고 화려한 한복 입고 유튜브 나가서 콩이니 파치니 하는 것도 내가 못다 풀었던 이 신을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근데 이 선생님은 제자는 맞기는 하나 어병제자이라서 안 입으려도 된다 하니 네 본능에서는 한숨이 나고, 이 할머니는 성질이 나고. 그렇죠. 응? 딴 데 가면 다 신받아라 하는데 왜 여기는 나를 이 할머니를 신으로 안 해주느냐 이거지. 응? 그래서 이 할머니는 화가 나고 안씨가정에는 아유 됐다, 이시가정에서는 뭘? 너 신받으면 어디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왜 내가 주인공인데 너희한테는 엄마한테는 이 할매가 주인공이고 너한테는 이 할매를 받아줘야 되는데, 안시가정의 할머니가 들어오면 엄마가 너 신받으면 어떻게 한다? 대가리를 확 쥐어 뜯는다는 네. 느낌? 아까 선생님 공수조제? 네. 뭔 말인지 알제? 야 이년아 이 미친년아, 내가 대학까지 다 보내놨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부모한테서 내가 다 못했는데, 응? 네가 지금 애미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 네. 어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엄마 말 아이가 18번. 맞아요. 왜 네가 인간답지 못하고 밥벌이지 못하는지 엄마는 그게 성질이 난다고. 네. 이 이시할매가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으면 네. 고로 이시 부인의 이 이시의 외가부리의 이 할매가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으면 넌 신하지 마라. 신 안 된다. 네. 응. 이 법사한테 가니까 나를 신으로 안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빙의 퇴마를 하세요. 저 집에 갔는데 저 집의 무당이 아이고 너는 제자 맞다 큰할머니 왔다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 올라타야지. 맞다니까 맞는데 가서 신받아라.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했다고. 네. 그랬던 거 오늘은 이름 이렇게 예. 따로 있어도 외가불이라도 외손녀도 내손녀라고 내가 해먹던 이 뿌리 때문에 네. 이렇게 남자 혼신하고 같이 왔으니 그것도 한번 또 벗겨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짜. 가자. 내 새끼야 하래비 하래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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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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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야 하래비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냐 하니 할아버지가 좀 뿔뚝성질이 있다. 사람이 되게 좋긴 하고 순하기는 한데 한 번씩 뿔뚝성질이 있다. 그 네. 동네에서도 싸움이 났고 할아버지가 좀 오해를 받은 게 있다. 할머니 얘기 안 하시더나? 아니 그래. 그 동네에서도 좀 오해를 받은 게 있고 싸움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보지 형제 있지?
형제하고도 할아버지가 좀 안 네. 좋았던 게 있었다. 근데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듣고 아, 이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친한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받고 그런 걸 받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드시고 어? 약을 털어 먹고 목을 맸다.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그것까지는 못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버지 형제자하고 별로 안 좋았던 거는 알고 있지? 서로가. 네. 그 이제 아버지 형제자 아들이지. 자기한테는 아들이지 이 할아버지가. 네. 이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좀 싸운 것도 있고 어? 네. 동네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열 받고 화가 나서 네. 이 할아버지가 뭐가 씬 것처럼 약을 먹고 목을 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식구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죽고 나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너한테 찾아와서 네. 아까 그런 몽다리 같은 사람 있고 외갓줄에서 들어와서 네. 너한테 해보자고 막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 막아볼 거라고. 그리고 네가 너무 많이 우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가 너무 많이 표적을 받으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 상문에 네가 살을 이렇게 탁 맞은 거야. 이해가 가? 네. 식구들은 아무도 괜찮은데 아버지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남동생도 괜찮은데 네가 살이 이렇게 확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먹지도 못하고 네 먹는 대로 다 토해. 다 토해내고 네. 사람이 기운이 없고 네. 그때부터 힘이 없고 네. 그때부터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자꾸 어지럽고 메스껍고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상문살이 탁 마주 이렇게 탁 진 거야. 그래서 네 머릿속에서는 죽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나게끔 네. 이 할아버지는 중천도 못 가고 계속 네 주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 거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이 할아버지가 자살 고운이 안 풀리니까 이 할아버지도 갈 수가 없는 거라. 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기 좀 풀어달라고. 할아버지는 자기 좀 풀어달라고 그래 오늘에서야 만났다. 할아버지를 풀어주는 게 아버지 형제들이 풀어줘야 되고 할머니가 풀어줘야 되고 며느리인 엄마가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이렇게 목을 메고 자살 고원이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탁 막아버렸다고 쌤이 니를. 그러니까 누구랑 말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네. 먹지도 못하고 예. 자지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그래 주당살이 들어오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때부터 장난증세가 오고 꿈인지 현실인지 막 이게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약이 취한 것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었다고. 무슨 네.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자살고온 예. 이걸 한번 풀어달라고 제일 어린 너한테 나이 29살 네. 이때부터 네. 니한테 차고 들었는 거라. 20살, 30살 때부터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리 차고 들어온 거야. 네.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셨잖아. 네. 왜? 할머니도 살을 맞았다고. 그래서 그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약으로 연명치료를 했다. 벌써 죽을 건데 약으로 연명치료를 해서 할머니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게 사례자한테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니까 할머니는 약으로 너한테 표적을 줬고 네. 할미 왔다고. 그래서 너한테 약 먹자. 살기 위해서 약 먹자. 정신과 약 먹자. 우울증 약 먹자. 아니면 수면제 먹자.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자. 뭐 단백질이라도 챙겨 먹자. 뭐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하자. 속이 안 좋으니까 위장약이라도 먹자. 할머니는 그렇게 표적을 줬고 네. 할아버지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목이 이렇게 메였잖아. 네. 목이 메니까 계속 숨을 못 쉬겠고 여기가 답답하면서 네. 속이 메스껍고 그다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라. 네. 여기 속이 메스꺼우면서 여기가 터질 것 같다고. 네. 그게 아래 위로 이중 단계가 계속 오니까 나는 너무 어지러우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앉아있으면 핑 돌리고 네. 앉아있으면 자꾸 어지럽고 그러니까 머리 돌리는 거. 누워서 손가락도 이렇게 하기도 힘든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조상의 영이 또 이렇게 와서 귀접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 명만 봐도 네. 네가 힘이 들었겠지. 하나만 두라도 힘이 드는데
무슨 얘기인지 네. 알았나.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고 싶어서 살리자고 네. 또는 자기네들을 풀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온 건데 너는 그거를 몸으로 액바지로 액바지 무녀처럼 다 감고 불쌍한 우리 할머니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틈을 타고 다른 귀신들이 계속 들어와서 너한테 귀접을 하는 거야. 통로가 뚫려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 네. 이런 상황이 지금 3, 4, 5년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풀어서 자살고온 잘 풀고 약사고온 잘 풀어서 네. 너의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길을 열어서 보내줄 테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네. 응. 감사합니다.